자, 나머지 시간은 뭐 할까요? 남자는 뭐 그거 하시려고 했었는데 이게 없는 거죠? 뭐요? 유령의 집. 네, 유령이 짤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없어. 유령이 저거 재밌어요. 해봤어요? 네. 팡 튀어나온 것이 유령이 톡 벌썩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칙을 위해서 적어서 그러니까. 올려놓은 다음에 걸리면 막 하는 건데. 그럼 그러면. 소영이한테 그 빈, 그 원래 적혀 있는 것도 있고 빈 카드도 있어요. 빈 카드를 막 자기가 알아서 작성하더라고요. 근데 마사로 같이 걸린 사람이 뭐 술을 마신다 뭐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백의 나라 뭐 백성들이 행복하다 뭐 이렇게 아~ 뭐 벌칙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아빠는 달콤한 걸 좋아해 뭐 이런 거 그렇게 뭐라, 뭐지 달콤한 걸 뭐 이런 네. 거 이런 느낌 네, 그렇게 써놔서 이거를 재밌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밌겠다 쌩이가 확실히 상상력이 좋아요 그런 거 보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그 그냥 카드로 썼어 사용을 해버렸어요. 막 그때 메시지. 딱 펼쳤는데 아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해요? 평소에? 눈물 막 나르고.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키워주셔서 감사해요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지 않나? 시켜서 네. 하죠. 시켜서 하죠. 선생님이 시켜서. 네. 평소에 아니 이제 그런 하죠. 이야기를 언제 하냐면은 극기훈련 가서. 네. 밤에 촛불 의식할 때 그때 옆에 애들이 뭐 쓰나 보고서는 똑같이 따라서 편지를 써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얘 다 써. 전 밤에 애들이 다 써. 괜찮은 말이다. 그래서 이거 다 쓴다고요. 이걸 이제 그리고 집에 있는 엄마한테 붙인대. 그러면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극기 훈련은 1박 2일이라고. 그리고 밤에는 감정 상태가 되게 끌어올린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그때는 별일 다 한다고. 앞으로 효도할게요. 다 쓰는데 집에 오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아 너무 부끄러운 거야. 이 집에 오면은 내가 이거 빨리 찢어버려야 되는데. 아 그 양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서 노래 부르잖아. 사랑으로 노래 틀잖아요. 그쵸 그쵸. 뭐 이제 무슨 노래? 그거 아닐 거 아닌데? 아닌가? 사랑으로 맞을 텐데. 아무튼 그거 하고 나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쓰고 나서 그걸 하나요? 보통 하고 나서 왜냐면 감정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요. 몇 명의 눈물을 짜야 돼. 그런 다음에 그 상태에서 각자 편지 주고서는 이제 부모님한테 쓰라고 네. 막 울면서 막 쓰거든요. 막 네.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갑자기 하루 만에. 저는 참고로 그 감정에 의해 우는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매번 말하지만 이제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때만 운다. 이렇게 말씀을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아 그렇죠.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땐 제대로 울어요. 네. 근데 저는 중학교 때 저 침착맨은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중학교 때요? 네, 중학교 때는 울 수 있지. 중학교 때 많이 맞아서 울었을 것 같은데. 중학교 때는 울 수 있지. 아 맞아. 이 네, 요거 요거. 중학교 때는 때려요. 요거 할 때. 아니 요거 할 때. 아 요거 할 때요? 네.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 것 같은데. 근데 중학교 없잖아요. 때도 괜히 질문으로 나오진 않죠. 이런 게. 중학교 때 울지.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울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봐줘. 안 울지. 안 움. 모둠. 모둠도 있어. 모둠. 안 울었어. 뭐 조교가 때렸다. 조교가 때려서 우는 것도 우는 거라고 칠게요.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었을 것 같아요. 맞았을 것 같아요. 거기서. 네. 정답은? 의외로 울었다? 안 울었습니다. 안 울었어요. 중학교. 완전 안 맞았어요? 뽀송뽀송했어요. 일단 네, 이게 맞죠. 이러고 있는데 딴 데 쳐다보고 있었죠 이렇게. 우냐? 울어? 막 이러면서. 울어는 아닌데 울어? 이게 봤어요. 누가 우나. 악마래. 형도 안 울었잖아요. 그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그 이야기를 해서 울린다라는 그 자체가 되게 불쾌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억지로 그 집자는 그거에 그쵸.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를 했기 때문에 극기훈련을 되게 자주 갔거든요. 예. 그럼 초등학교 때 많이 울었거든요. 예. 그때 거의 모든 눈물을 그때 다 쏟았어요. 아.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가지고서는 하는 얘기들이 이거 좀 약한데 아. 이런 거 있잖아. 아 여기서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컨텐츠 근데, 소비자의 자세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어느 분석을 하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비교하고.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촛불의식계 이동진? 아 너무 싫어. 그런 느낌으로 아, 너무 싫어. 약간 평론가 입장에서 네, 평론가 입장에서 싫어. 그런 식으로 계속 검했기 때문에 채팅창에 리얼 사패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빼주세요 진짜. 전 분석은 안 했어요. 형은 어땠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얘기를 좀 바꿔보죠. 너무 좀 바꿔봐요. 좀 즐거 네. 밝은 이야기를 해볼까? 네. 밝은 고양이 이야기. 고양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고양이 예. 고양이 네. 고양이 진짜 완전 고양이 네. 집사 오브 더 집사예요. 아 고양이 너무 좋아요. 와. 고양이를
그 잘 이렇게 키워야겠다는 게 인생 목표세요, 맞죠? 그 저는 인간 열의 아홉은 죽어도 되고 한 명만 남겨서 그 아홉을 통조림을 만들어서 나머지 한 명 그 까서 고양이들한테 바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양코대 전쟁? 네, 양코대 전쟁이죠? 고양이가 이렇게 많아. 네. 고양이 세계죠?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아니고 네. 창작물. 아 창작물이에요? 후기작. 열의 아홉. 인간 열의 아홉. 공포만 하 그러시잖아요. 그거. 한 명은 남겨둬야 돼요. 공장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캔 따야 되고. 그런 얘기죠. 지금 고양이 지금 몇 살 정도 됐죠? 아 이제 열. 정확히 몰라요. 왜냐면 길에서 데려온 애라서 아마 10살 정도 된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축제라구나 찍을 때 이제 그 심윤수 작가님 그 형이죠. 이제 제 그 윤수형 대사를 왜 이렇게 안 하냐는 질문이 많았어요. 근데 네. 잘 잘린 거예요. 여기 아 이런 잘린 거죠. 여기서 왜 잘렸냐면은 이제 이런 통조림 이런, 발언이나 예. 입을 뻥끗할 거예요. 입을 뻥끗. 예. 통조림 발언이나 이런 게 저도 아직까지는 버거워요. 담기에는 심윤수 작가님은 제가 아티스트 쪽에 이제 사람을 아티스트냐 비아티스트냐 좀 나누잖아요. 아티스트 쪽으로 제가 분류를 합니다. 근데 그 아티스트가 네. 그 극우 국자처럼 극 아티스트죠. 맥시멈 아티스트 아니, 쪽으로 맥시멈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티스트로 분류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법의 테두리 안에 벗어나게 해줘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법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죠. 법이 있어야 그렇죠. 사는 남자.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되지만 제가 얘기하는 아티스트는 약간 좀 그런 우리가 일반적인 통념에서는 예. 약간 좀 벗어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해도 이 사람이 법 어느 정도 법을 지키는 한에서 움직인다면은 용서를 좀 해주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법은 지켜야지만 그쵸. 도덕적인 부분은 용인을 좀 어느 정도 이게 좀 테두리 좀 묽게 해서 좀 묽게 해서 해주자라는 약간 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좀 자유를 주자 그 안에서 예. 그렇게 하는 약간 좀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하면은 좀 약간 이럴 거를 이제 윤수 형이 하면은 그럴 수 있어 힘들구나 힘들었구나 아, 뭐 저럴 수 있어 예. 뭐 저렇게 생각하니까 저럴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무릎이 아프니까 예 그럴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예.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제일 이상해 보였죠 이순이에요 이순 이순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전 최약체였어요 이 안에서. 아니에요. 저도 제가 여기 오면 좀 펄펄 날지만 예. 또 제 개인 방송 있지 않습니까? 예. 옵쇼 방송 가면은 이상한 분들이 많나요? 제가 제일 정상이에요 거기서. 제가 최약체예요 거기서 가면 또.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예. 옵쇼 그 라이브 방송도 하시고 유튜브로도 올리시잖아요. 네네네네. 그 이번 주에는 언제 하죠? 이번 주 수요일 날 두 개. 예. 콘텐츠를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수요일에 다 몰아서요? 몰아서, 예, 하기 시간 맞추기 좀 어렵나 봐요. 나눠서 하면 좋은데, 요일을. 예, 나눠서 하면 좋은데, 그, 왜냐면 또 저도 요즘에 계속 작업을 해야 돼서, 이게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딱 있으면은, 그날이 다 비워놔야 돼요. 예, 그렇게 작업이 돼요. 안 돼. 맞아요. 예. 그니까 곧 시작한다고, 그니까, 막 두 시간 남으면은, 원래는 그게 돼야지 시간을 잘 쓰는 방법이긴 하지만, 보통 인간 잘 안 돼. 이게 아, 그렇구나. 안 잡혀요. 뭐 유튜브 출근했다가 또 만화 작가로 출근하는 느낌이 드니까 투잡하는 너무 그러니까 느낌이 드는군요. 에너지를 이게 막 쓰고 나면은 일단 하고 나면은 에너지가 그게 다 빨려 버리고 하기 전에 이거를 하고 하면 되지 않냐 하면은 이 방송이 또 확 떨어지고 텐션이. 그리고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차피 저는 이제 집중력이 사실은 인간이 1시간 넘기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30분 넘기기도 힘들고 이제 아이디어를 짜면 2시간이 충분해요. 그날 하루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건 충분해요. 넉넉하게 잡아도. 근데 2시간을 잡아놓으면 딱 2시간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 다급해져. 절대 안 되지. 마치 그 운전할 때 이 선 안에서만 하세요 하면 괜히 이렇게 삐뚤삐뚤하잖아요. 이게 아. 맞추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가면 쭉 가는데 괜히 여기 맞춰서 가세요 하면 괜히 삐뚤삐뚤해진단 말이에요. 의식을 하면. 예열 시간이 또 있어야 돼요. 부팅 시간. 집중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야, 한 2시간 집중하면은, 하루에 2시간이면은 충분하다면, 야, 2시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앞에 예열 시간이 한 2시간 동안 걸리거든요. 그쵸. 한 2시간 동안 예열을 하고 있어야 돼요. 혼자서 가만히. 달궈졌는데. 다 달궈졌는데. 이제 만나러 가야 돼, 사람. 그렇지. 그런 시간도 워낙 많아가지고. 그럼 이제 그 만난 사람들 신경질을 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치.
그런 경우도 아무 있지. 죄 없는 그 그치 만난 사람 괜히 날카로워져 있어. 네. 만났을 때 뭐가 나 있고. 네. 그런 못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루를 다 빼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사실은 이게 능력치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또 잘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그쵸 전적으로 이제 전제 조건 이제 무능력한 게 제일 크고 그쵸 무능력 가지고 네. 이제 그 친구 안 사귀면 되죠라고 나오는데요? 친구 안 사귀면 되잖아요. 사람 안 만나고. 아, 요즘 저도 사람 안 만나요. 근데 정답인데?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적으로 네. 이제 만나셔야 돼요. 아니, 저도 진짜 요즘에 거의 잘 안 만나요. 그거 하시잖아요, 그거. 방송 그. 옵쇼. 옵쇼. 아, 그렇죠. 비즈니스적으로 만나야 되니까. 옵쇼 정도는 이제 사실 근데 즐거워서 하는 거니까 그만 했으면 되죠. 그럼 네. 오늘은 그분 뭐, 수요일은 뭐 하세요, 그러면? 수요일 날 하는 게 하나는 그 기본적으로 하는 그 과학 컬럼니스트 이독실 씨가 있어요. 네. 그분이랑 하는 이제 만물 과학설이라고 그거는 그분은 모든 이야기를 네. 과학으로 이야기를 끝을 내요.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떤 주제를 하든 네. 모든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흘러가요. 왜냐면 그분은 과학 컬럼니스트이기 때문에 좀 옆에서 딱 좀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네. 컨셉이 좀 어느 정도 있다. 아니면 원래 좀 그렇게 과학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분은 많이 컨셉으로 일반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 원래는 더 심한데. 원래는 더 심해. 원래는 독실 보시였잖아요. 독실 보. 아 장난 아니죠. 보시라고. 거의 보시예요. 아, 원래는 더 심한데 네. 사회적인 활동을 위해서 어쩔 네. 수 없이 컨셉 인간 컨셉 플레이를 좀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가만 보면 느끼는 건데 약간 착한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그쵸. 사이코패스는 착하고 나쁜 거랑은 상관이 없는 네. 거죠. 착하면서 뭐 카테고리가 여러 개 겹칠 네.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가끔 가다가 방송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이제 예를 들면 저 말고도 이제 세 명이서 같이 할 때도 있거든요. 저희 크루가. 그러면은 두 사람은 너무 웃고 있을 때 이게 왜 웃기지? 이러고 있을 때가 있고 둘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막 웃을 때가 있어요. 그게 온도차가 너무 극명한 거예요. 좀 힘든데 그게 좀. 근데 그게 너무 이게 왜 웃기지? 약간 이럴 때가 있었어. 뭐 약간 그게 달라요. 그래서 그럼 만약에 독실님이 굉장히 그 본인이 생각했을 때 되게 웃긴 개그를 하셨어요. 네. 근데 만약에 안 웃겨요. 네. 그럼 웃어주시는 편인가요? 안 웃어줘요. 그냥 냉정하게 조금이라도 웃어주는 거 없어요? 없어요. 그 이것도 문제예요. 맞춰줄 수도 있잖아요. 맞출 수 어느 있어요. 정도 그냥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저도 같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까봐 웃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완전 선을 아 그리고 왜 웃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이거는 웃기는 이야기야라고서는 이미 약간 시동을 걸면 나도 실룩실룩하고 있을 준비를 나도 해주잖아요. 근데 바로 그냥 전혀 웃음이 안 나오는 거나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에서 딱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혼자서 슬쩍 갑자기 쑥 찔러요. 응,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늦었잖아 한 번. 네. 웃을 수도 없고 약간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좀 싸해지겠네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 친구는 또 그런 거에 굴하지 않아요. 아 친구예요? 아 나보다 동생이죠. 아 동생이라고 해주세요. 그 동생이랑 친구라고 하면 우리는 친하면 다 친구라고 합니다. 네. 저도 그럼 친구인가요? 그렇지. 아 그래요? 우리 친구야. 아. 저도 형도 저도 친구인가요? 어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제 소미 씨 같은 경우는 예 평범한 소미님 평범하라고 하는데 절대 안 평범하고 네. 그분은 정말 이제 저세상 텐션을 갖고 있어가지고 아 그분은 진짜 제가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예 약간 진짜 좀 제가 미쳐버릴 것 같은데요. 병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확실히 같다면. 그분은 좀 미친 건 맞고 미치신 건 맞는데. 좀 이게 사회적으로 미치셨나 아닌 거는 잘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소미 씨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데 네. 미친 사람 카메라만 돌면 미쳐요. 아 평상시에 되게 얌전하죠. 예 평상시에 심지어 약간 낯도가려요. 아 약간 방송을 딱 끄는 순간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아 그 정도는 아 그 정도 아닌데 그냥 딱 끄는 순간 그냥 아 오늘 되게 좀 안 좋았죠 방송. 아 차분하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 되게 좋았는데? 제가 오늘 약간 좀 텐션 좀 떨어지지 않았나요? 아, 연기, 너 미친 사람 같았어. 연기구나 연기. 아 연기는 연기자니까 스위치를 끄는 거야.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연기는 아닌데 롤플레이가 아니에요? 네 롤플레이는 아닌데 자기가 되게 즐거워해요. 아 카메라가 돌면 자기가 돌아요. 이것도 성격인데 네 성격이에요. 근데 차마 이제 낯을 가리기 때문에 평상시에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네. 성격들이 마구 발산이 되는구나. 네 아. 그러니까 평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뭐 낮에 그 친구가 또 아르바이트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네. 바빠요. 네. 바빠가지고 이제 그 일을 되게 많이 마치고 오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네. 이미 얼굴도 봐도 막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야 오늘 할 수 있겠냐 이러면 아 그래서 해야죠 뭐 이래요. 그래서 아, 앉아요. 차분하게. 그래서 야 그러면은 야 오늘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하자. 딱 방송에 갔더니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좋네요. 좋죠 뭐 저야 뭐 되게 좋죠 기본적으로. 근데 평상시에 그 좀 보셨어요? 옵쇼? 안 봤어요? 유튜브는? 유튜브요? 유튜브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어차피 저도 지금 네. 공개를 막 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제가 비난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데 네 것도 안 봐. 이것도 안 봐. 아 저를 비난하게 하려고. 아니 제가 윤수형 비난하려고. 아, 비난하려고 내 거를 뭐라고? 왜 막으세요 그거를? 제가 아니 왜냐면 알았어. 비난해. 그걸 안 보세요 주변 사람이. 안 볼 수도 있지. 관심 있게 보셔야지. 저는 그 형 하는 거 그 뭐야 그 무서운 이야기도 보고 제목도 모르 제목도 모르면서 그 무서운 이야기 6년 하신 거 끄슬름 끄슬름 끄슬 그 으름 그 으름도 보고 너무 하시다. 앞으로 좀 챙겨주세요. 이거 챙겨서 봐주세요. 주변인들이 많이 봐주 그러니까 이게 조회수 1을 올린다는 게 아니고 피드백을 좀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해주실 수 있죠? 돈 받으면 할 수 있죠. 아 너무하시다 진짜. 그러면 진짜 제가 이번에 부산 여행 가서 진짜 아끼는 건데 이게 4,500원 주고 산 꽃게 볼펜 드릴 테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이거 진짜 저 아, 그걸 산 거였어? 네 저 볼펜 이거 산 거. 요것도 크라운 화상도 이건 번데이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건 이거 마그넷이야 심지어. 이것도 마그넷 여기 붙일 수가 있어. 붙일 수 있어. 근데 하여튼 뭐 재밌어요. 괜찮. 근데 너무 확실히 이 방송 요 하면서 네. 작품하기는 쉽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면서 아, 느끼는 그래. 게 이게 그리고 또 한참 몰입해야 되는데 몰입하고 나서 방송을 하려면 몰입 확 깨잖아요 또. 그쵸. 아 이게 어떻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을 많이 잡아먹네.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적은 편이거든요. 일주일에 다섯 번이니까 네. 여섯 번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섯 번이 적다고요? 여섯 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방송 시간이 저는 이제 한 6시간 정도 하는데 하루에. 그러니까 이거를 10시간씩 막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한 달에 300 진짜 힘드네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처음에는 아 내가 재밌는 것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선 했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나만 재밌는 게 아니라 뭔가 재미있어 보이는 걸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 맞아요. 그게 생기더라고. 근데 다시 그냥 저 작가님도 그림 못 그리시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중에 최강체. 최강체. 네. 네. 그림으로 치면은 뭐 최강체. 네. 최강체. 거의 그냥 그 뭐죠? 그 남산 여기야 이쪽이랑 이렇게. 사실... 제가 작가 중에 잘 그린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이게 같은 의자 안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사실은 걔가 계속... 얘기하지 마. 없어 보이니까. 우리가 얘기해 줄 테니까. 말도 섞으면 안 되죠 우리는. 그렇지. 그 호민이 형 옛날 같았으면 그 출판만화 세대에서 호민이 형은 입도 한 뻥끔 못해야 돼요. 호민이는 그때 네. 출판만화에 야 그 호민이 정도면 효자손으로 맞아야 돼요. 호민이 형하고 나는 효자손으로 맞아야 나도 돼. 같이 형도 같이 해서 우리는 만화가로 갈 수가 없었지. 옛날 진짜 시대가 시대를 잘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가서 그냥 만화 그린다고서는 하고 다니지. 저는 인간이 일종의 부표라고 봅니다. 시대에 큰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 타고 있는 거지 지가 잘라서 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니지. 부표예요 부표. 그럼 그럼. 네, 아무튼 그런 게 있고 여러분들 확실히 알아주세요. 심윤수 작가님은 진짜 그 우리라고 묻기도 좀 미안할 정도로 훌륭한 작가님이시고 실력파예요 실력파. 그리고 그 그림체가 굉장히 그 다채로우셔서 그치. 소화할 수 있는 그 폭이 굉장히 스펙트럼이라고 하나요? 네. 굉장히 넓어요. 다 어중어중 해가지고 아예 안 그래요. 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더 낮아져요. 아, 그럴까요? 네. 그래 최대한 높여주세요. 그래야지 저희도 그래도 조금 올라가지 우리도 같이 그렇게 묶여서 같이 조금이라도 딱 올라가니까 그렇지. 네,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 옵쇼 뭐 그거 해서 뭐 고충이 좀 그런 게 있었다 있는 거죠. 내가 원래 부담 없이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좀 보시고 하니까. 네, 그리고 또 그렇고 같이 하는 이제 그 친구들이 네. 그 친구들도 부담을 같이 갖는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래요. 네, 같이 갖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제가 요즘에 보면은 한 네. 200명 네. 정도 네. 넘기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딱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별로 그거 신경 안 쓰거든요. 네. 어차피 뭐
이거 자체보다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는 지금은 어쨌든 좀 계속 워밍업을 한다고 보거든요. 네. 하면서 아, 이런 게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좀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는데, 그걸 저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저도 그 이걸 뭐 초연한 것 같지만 많이 보면은 더 신나고, 좀 평소보다 좀 덜, 적게 보면은 아, 뭐 좀 재미가 없나? 어디가 재미없었지? 계속 수치에 약해. 아, 그렇게 되는. 그냥 인간이라서 약한 것 같아. 수치야. 저는 숫자야. 수치를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초반에 아예 수치심이 없는데. 그렇긴 하지만 또 숫자 수치는 또 제가 아니까. 근데 초반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완전히 좀 내려놨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약간 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잘 편집을 해서 괜찮은 컨텐츠가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많은 편이라 이게 좀 약간 다르잖아요. 인방과 유튜브나 약간 좀 컨텐츠 생각이 색깔이 다르고. 인방은 좀 게임 위주고 또 이게 좀 게임을 좀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안 하면 이제 오래 하기 힘들죠. 방금. 그렇죠. 근데 저도 사실 게임을 하긴 하거든요. 예. 하긴 하고 요즘 한참 막 되게 재밌게 하고 꽂혀서 하는 게임도 있긴 한데. 플스 게임 하잖아요. 아니 플스 말고도 컴퓨터 게임도 해요. 아, 요즘에 그래요? 그 플래닛 코스터라고 네. 놀이공원 만드는 게 있어요. 그 롤러코스터 타이쿤 회사 신작이죠. 아니 그 회사는 신작은 아니에요. 그 회사의 정신적인 계승을 했다라고 하는. 아, 그 제작진들이 나와서 따로 차린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타이쿤 매니아들이 만든 거예요? 네, 3D도 있는데 그거보단 이게 좀 더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아, 아예 그, 다른 회사인데. 네. 아, 그 제작진 맞다고요? 아닌데. 그 제작진 맞대. 정신적 계승 표절 그런가? 아, 그 맞아요? 제작진은 맞은데 나가서 뭐 아, 나와서 만든 거예요? 아, 나와서 만든 거구나. 보통 그렇구나. 이제 팀으로 묶여서 같이 다니잖아요. 그렇구나. 마음 맞는 사람들이 계속 하다가 나가는. 어쩐지 그래서 그렇구나. 어쨌든 근데 그걸 하고 있는데 정신없이 하거든요. 시간 막 근데 사실 이거는 게임성이 막 있다라기보다는 혼자서 이렇게 소꿉놀이 하는 기분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를 뭐 어떻게 방송용으로 이렇게 풀기가 어렵죠. 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방송으로 풀 거면은 제가 요즘 이제 롤러코스터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네. 그걸 다 만든 다음에 그거 한번 보여주는 게 다겠지. 롤러코스터 자 제가 만든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 한번 같이 타면서 와 중간에 이런 거 만들었어? 이게 다일 텐데 그거 같네요. 도미노 이렇게 쫙 세워놓고 한번 쓰러뜨려 보죠 그러고 와 그러고 뭐 그런 거지. 그 정도지. 근데 옛날 그 있어요. 그 펀지님이라고 네. 롤러코스터 타이쿤 2를 컨셉 놀이동산을 만들어가지고 네. 영상 유튜브에 막 올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과정도 물론 재미는 있는데 한번 해볼까? 뭐냐면 지금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그분이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원심불리기도 있어요. 엄청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아~ 다 막 갈아져서 날아가는 거예요. 아, 사람을요? 아 그런 거 어떻게 해서 가둬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 얘가 나가서 막 토를 아, 하잖아요. 예. 그 어지러우면 토를 했는데 막 뭐 파는 건 없고 막 어떻게 해서 그 안에서 막 어떻게 하다가 롤러코스터 타이쿤 2 시리즈는 그런 게 좀 있죠. 그 귀엽지. 네. 네. 그럼 여기 사람 넣고 막 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좀 약간 핫도그 같은 네. 거는 거기서 또 팔고. 근데 나는 그런 취미는 없어가지고 메이드 사이언티스트 느낌도 좀 나고 실제로 인간을 막 가둬가지고 막 그러니까 아, 나는 막 난 불안한데 예를 들면은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무슨 상점의 점원이 불쾌합니다 하면은 막 그 상점 어떠났지? 상점 막 찾으면서 얘 왜 불쾌해? 왜 불쾌해? 보면서 어,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막 불쾌한 거 얘는 막 갑자기 무슨 청소부원이 그만두려고 합니다. 왜 그만 이렇게 잘해? 이렇게 잘했는데 왜 월급이 부족해? 막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약간 저는 그런 스타일이고 이렇게 좀 약간 소위 말하기 씹떡 스타일인 거죠. 완벽해야 해요. 그치. 약간 좀 그 동물의 숲 같은 거 잘하겠네요. 동물의 숲 그런 거 그쵸. 그런 거 하면 되게 몰입하죠. 엄청 몰입하죠. 여튼 뭐 중요한 거는 그래서 오늘 그 수요일 날 하는 거에 그 소미 씨랑 하는 거는 네. 독서 토론회. 그거 왜 바꿨어요, 근데? 뭐요? 분장에서? 아, 몇 개 콘텐츠가 있는데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독서 토론회를 하자. 아. 책을 한 권 정도는 읽자. 이번에 그거더라고요. 그 아큐정전. 네, 아큐정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예상합니다. 한 30명에서 한 50명 볼 거다. 괜찮겠냐. 아키정전은 유명한 거잖아요. 유명한 거죠. 네. 네. 근데 본 사람은 없지만 루신 맞아요. 그 아큐 주인공이 아큐죠. 어 맞아요. 오 아네 봤어요? 아큐정전 그 청나라. 오 요 봤네. 어떻게 알지? 아큐정전 그 굉장히 그 우아스러운. 그쵸. 오
유머러스하게 푼 거잖아요, 굉장히. 그 어떤 한. 네, 블랙 계층을, 한 계층을 어떤 상징적으로 내세운 아큐라는 인물의 행동을. 계층? 그 비아냥이잖아요. 소설 자체가 거대한 비아냥이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인들을 이렇게 되게 답답한 마음에서 쓴 아큐라는 사람을 보면서 약간 중국인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그런 그 뭐랄까. 고지식하고 약간 지금 세상은 막 변해가고 있는데 자존심은 막 엄청 막 예, 자부심은 막 세우고 약간 그거에 대한 차고적인 그런 어떤 예. 우스꽝스러운 해프닝 같은 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하루 10권씩 읽어요 책을요? 나무 1kg 충분해요 나무 1kg 봐도 충분해요 전 책을 아니, 뭐. 굳이 읽을 필요는 못 느끼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지 뭐 그렇게 읽어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책에서 그러니까 핵심적인 음식을 먹을 때 네. 나는 음식을 다 먹는 게 너무 귀찮아 죽겠어 이 음식에 필요 나는 솔직히 음식을 먹는 이유는 내 일용할 어떤 단백질이 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 단백질과 어떤 지방과 이거를 알약으로 먹고 싶겠다 먹고 싶다 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존중합니까? 예, 그러면 난 존중합니다 영화를 요즘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써머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15분 줄여가지고 그런 거 비슷한 거 점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더 소화하기 쉽게 그래서 저는 그 재밌게 본 게 이제 파리대왕. 오. 파리대왕 소설이요? 네 소설. 소설 읽었어요? 아, 또 역시 아니면 나무 2kg? 나무 2kg 읽었어. 근데 그걸 왜 읽었어요? 나무 2kg? 이름이 재밌잖아요. 파리대왕. 궁금하지 않아? 파리대왕. 벨제부비잖아요. 저는 영화로 봤는데. 영화는 안 쳐요. 소설로. 파리대왕은 맛이 있어요. 그 글이 글 맛이라고 글이가 전해주는 그게 있는데. 꼭 나무 1kg 보세요. 근데 파리대왕 파리대왕 영화도 있어요. 영화도. 영화. 근데 영화도 재밌어요. 아, 그 저는 15소년 표류기 같은 건 줄 알고 봤거든요. 아, 어린 시절에. 잔인해, 잔인해. 진짜 충격 많이 받았어요. 체제가 이렇게 딱 예,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도 우화 같은 거죠. 네. 어떤 갇혀 있는 어떤 섬에 아이들이 표류를 했으면은 거기 안에서 어떤 인간의 본성들이 나오나. 그렇죠. 예. 잔인성이 나오고. 또 이게 또 상징적인 캐릭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네. 부류 이런. 부류. 대부분 소설이 옛날 소설들이나 이런 건 재밌는 게 그렇죠. 약간 그런 비유나 우화가 많잖아요. 그 시대 빗대서 하는 이야기들이 많단 말이죠.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에 갈수록 빗대서 하는 것보다 그냥 다이렉트로 꽂는 이야기도 많잖아요. 요즘에는 이게 그 트렌드도 파리대왕 웹툰 있죠. 그렇죠. 저기 워커 형이 그렸던 예 K2 연재되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요번에 한번 해볼까 도전. 요거 이제 소미님이 선물로 주신 거라며요. 예, 그 예전에 이제 대만 갔었을 때. 옛날에. 예, 대만에서 완장이에요? 아니요 이거 이제 전달 받았습니다. 이제 전달 해준 건데 제가. 완장 같은데요? 아니 완장 이거는 이렇게 요런 거 요즘에 홍대 사는 사람들도 이런 거 하나씩 갖고 다니거든요. 이런 거 환경을 아끼기 위해서. 예, 이런 거 해서 여기다가 텀블러를 이렇게 딱 꽂고 다니거든요. 들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아 너무. 감사한데요. 네, 이러면 이제 환경도 아끼고 다니면서 이렇게 물 안 흔들리고 안 엎질러지고 북극곰이 좀 더 오래 살 수 있겠네요, 확실히. 그 북극곰이 환경 그러니까 남극이 좀 내 거보다 좀 더 질이 좋은데? 그러게요. 차별하네 얘. 꼭 이거 쓰겠습니다. 네, 한번 쓰세요. 하여튼 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트위치에서 독후감 뭐 이렇게 독서 토론 같은 거는 거의 안 하지 않나요? 거의 없겠죠?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근데 좀 사실 떠올리기는 그쵸. 쉬운 포맷이라. 아, 그쵸. 근데 이제 쉬운 포맷인데 책 잘 안 읽잖아요, 사람들이. 오디오북 잘 돼 있잖아요. 심지어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유튜브도 있어요. 네, 저도 그거 많이 가끔 사실 이게 그게 읽어주면 안 되긴 한데. 라이브 그냥 조그만 아니 근데 옛날 고전 같은 거는 해요. 고전 같은 거 되게 좋아요. 네, 네, 저작권 없는 것들은 하더라고요. EBS에서도 하고 그래요. 삼국지 원문 하면 중국어로 하면 이제 괜찮겠네요. 우리나라 그 번역한 건 안 되고 동두삼국지 있고 원문으로 그다음에 열국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한번 해요. 저는 제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서로 그렇게 좀 읽었으면 좋겠어. 그냥 이번 기회라도. 네, 이번 기회라도. 그리고 어쨌든 그거는 좀 시간 좀 내서 한 5분 나무 이렇게 훑으면 되는 건데 그 전에. 그리고 시간 없다 시간 없다 이거 변명 같아요 사실. 근데 내가 난 이거는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 거지 이런 거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방송은 내가 해보고 싶은 거니까. 이건 뭐 그렇게 해보려고요. 추천해주고 싶은 뭐 책 같은 게 있나요 두 분? 윤수 형부터 좀. 저는 요즘 그러니까 오디오북으로 사기 듣고 있는데. 재밌어요.
사기 열전. 4만천, 4만천. 사기 열전. 그쵸? 사기 열전. 사기가 또 이제 그 인류가 나온 또 그쵸? 인류가 나온 하나의 그 하나의 뭐? 인류 유산이잖아요. 문화 유산. 그죠? 재밌어요. 지금이랑 비슷해요. 인간 그때부터 인간은 필요 없는 존재였어. 들으면 아 인간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통조림. 통조림. 그때랑 아닙니다. 그때랑 비교해서 나아진 게 없습니다. 사기를 읽으면 사기열전 재밌어요. 정말 사기열전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탈무드나 뭔가 이소부와 같은 느낌도 있고. 사기가 열국지인가요? 아니 아니 사기가 사마천이 쓴 건데 그 전에 있던 문서들을 그러니까 추린 그 통합한 거예요. 통합해서 네. 백과사전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 전에 있던 그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은나라 주나라 뭐 예, 나오는 그런 것들을 그렇죠. 다 묶은 건데 열전 같은 경우는 인물 위주로 한 거고 그냥 평년체라 그러죠. 그 연도별로 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열국지 맞다는데 열국지 나라 열 나열한 나라들 쭉 나열해서 뭐 열국지를 사망 오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뭐 아닌가? 아니, 그게 사기인가요? 열국지가? 열국지가 사기가 아닐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기가 있고 사기 열전이 있어요. 그치. 예. 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게 열전이고 예. 열전이 재밌어. 그리고 열국지는 춘추전국시대요? 그럼 내가 본 건 뭐지? 고영화백님이 그리신 거 그 초한지 열국지 처음부터 아. 쭉 그 예. 사기같이 예. 그래? 예, 그럼 사망 오제부터 시작한 예. 게 그 뭐죠? 그 열국지 아니었나? 그 열국지 맞을 거예요. 18사략? 18사략? 아 18사략이다. 아 18사략이 사기인 거죠? 그건 내용이 비슷한 모르겠는데? 거죠? 예. 그런 걸 거라 아마 18사략인 것 같아. 맞아요. 아무튼 옛날 이야기. 아무튼 요즘 그거 듣고 있구나. 아니래요. 또 다른 거래요. 네, 죄송합니다. 여튼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나무위키에는 없는 지식이 없어. 제가 나무위키를 거기까지 안 읽어봤기 때문에 나무위키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재밌게 보시는 거 요즘에 뭐. 저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아, 그것도 인간 쓸모없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도스토옙스키 뭐 자세하게 한번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스키 죄와 벌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죄와 벌은 되게 유명한 작품이고 거기에 보면은 한 사람을 지칭하는데 그 사람의 지칭한 똑같은 이름을 세 가지의 종류로 이름을 같이 바꿔요. 읽다 보면은 이 새끼가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저 새끼야 이름들이 또 이름이 길어. 우리한테는 이제 안친숙한데 안친숙한데 또 심지어 길어요. 그리고 줄 쳐가면서 읽어야 된다고 형광펜으로 같은 사람이 노란색 줄 치는 정도가 네. 아니라 내가 가상으로 옆에다 캐릭터를 그리면서 해야 돼요. 그리면서 아 얘가 얘고 얘가 이런 이름으로도 불리고 이런 별명도 있고 인물 관계도를 만들면서 돌아버려 하다가 보다가 돌아버리 눈 빠지는데 그래서 좀 그래서 지금 좀 도신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요거를 예전에 한번 읽었다가 놨던 책인데 다시 한번 좀 읽고 있거든요. 그럼 보통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 옛날에 실패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말씀하시고 뭐... 있으면 죄압을 빨리 보고 올게요. 네. 아 근데 이거 빨리 보기 힘들어. 너 이것만 봐서 전혀 이해 못해. 근데 작가명이 틀렸는데요?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도르 앞에는 그걸 보통 이제 그냥 대충 날려버리고 도스토옙스키라고 하죠. 도스토옙스키? 도스토옙스키. 도스토옙스키. 장기예프나 장기예프이나 장지아프. 장지아프나 뭐 다 똑같은 거지. 장지아프. 장지아프 같은데. 네. 아야. 아야.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명작. 1866년작이고 그의 5대 장편 소설 중 첫 번째 작품. 근데 이게 보통 하나의 걸작을 하나 만들잖아요. 근데 네. 그다음에 나오는 거는 좀 약간 이거랑 되게 겹치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잘 다듬어졌거든요. 아, 더 그치. 다음 거는 스토리는 비슷한데 근데 그런 그렇고, 경우도 있는데 그렇고. 근데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은 사실 거기서 보면 이제 이것도 유명하지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 있어요. 아, 카라마조프가 네, 그게도 진짜 유명하거든요. 아 저것도 들어봤어요. 네. 감자 먹는 근데, 거잖아요. 그쵸? 네? 감자 먹는 거. 아 그래요? 뭔 감자를 먹어? 자 백치랑 악령 예. 미성년이 있고 예. 그쵸? 여튼 카라마조프가 다섯 번째인가 봐요. 두 번째 아니야? 뭘 하여튼 뭐 있어요. 근데 네. 그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이걸 왜 읽냐면요. 네. 캐릭터 설정을 너무 잘해가지고 네. 도스피의 그 이분의 어떤 캐릭터 설정을 하는 것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렇듯이 제가 요즘에 이제 계속
그 신작에 대한 주제가 죄의식에 대한 주제라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참고를 해서 보고 있죠 그냥. 되게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뭔데요? 도스토옙스키님은 수정이나 퇴고를 안 했는데요 원래. 그 신문 연재 됐어요. 신문 연재 작품을 할 때. 근데 예. 자기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쫓기듯이 해서 수정이나 퇴고를 안 했대요. 근데 유일하게 죄아벌은 했대요. 수정이나 퇴고를.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 이게 신문 연재장인데 네. 신문 연재 그때 구독자가 몇 10배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뛰었대. 너무 재밌어. 확 떴대 이거 하나로. 확실히 보시면 캐릭터 설정이나 이런 게 대단한가요? 아, 대단해요. 보고 있으면 대단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시각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시각에 봤었을 때는 약간 좀 생각하면 약간 좀 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작품들이 이제 이런 작품들이 되게 많이 누적된 걸 본 작가들이 다시 또 작품 만들잖아요. 이게 다 영향을 줬기 때문에. 뭐 그렇겠죠. 근데 이제 거예요. 그래서 보기는 하는데 근데 내가 이걸 왜 봤을까 다시. 근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할 때 야 죄악월에 나온 그런 상황처럼 이거를 하려고 아 잰 척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은유를 아, 할 수 있죠. 비유나 은유를 들어가기. 아, 이거 봤잖아. 너 도스토옙스키의 죄악을 알잖아. 거기서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그 친구랑 좀 비슷해. 약간 뭐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등장인물이 뭐 로지온 로자라 맞아 로자. 로자. 그 로자라는 캐릭터 너 알잖아. 그 로자 캐릭터가 굉장히 로자 같은 느낌이야. 이렇게. 어, 아, 그 이 캐릭터 약간 로자 같은데? 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알잖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야, 네 레자 되게 로자 같아. 지금 네 레자 이거 완전 완전 네, 이거는 너무 훌륭해서 이건 레자라고만 안 되고 레자 로마노비치 라스풀 니코프라고 불러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제 뭔가 이제 이름이 너무 길어. 로마노비치 라스콜리프. 소피아는 소냐라고 줄여서 예, 그러니까 소냐라고도 하고 근데 또 본명이 나오기도 해. 그러면 갑자기 얘 누구지? 아 얘가 소냐였어? 아, 이렇게 돼요 약간 좀. 그러니까 애칭이죠. 서양은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거죠. 예, 뭐 그런 식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드미트리. 나 드미트리 어디서 들어왔는데? 드미트리는 워낙 많이 쓰는. 드미트리 저거 게임에 그거 뱀파이어 헌터. 어. 드미트리. 아 저거 안 해요. 뱀파이어 슬레이버. 드미트리 있어 거기 나오는 걔야. 드미트리 숙소 아니야? 숙소 도미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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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 얘기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네. 재밌게 본 거 뭔데요? 모파상의 목걸이 짧은 거 아, 예. 아, 무슨 내용이죠? 어. 모파상의 목걸이가? 스포해도 되나요? 이거는 이제 스포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힘든데 괜찮아요? 반전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해드리고요. 스포해도 괜찮으면 모파상 해주세요. 어차피 안 읽어. 그러니까 모파를 파는 상인이 아니에요. 이름이 모파상이에요. 놀랍게도 프랑스 성이 모시야 모시. 기드 모파상인가요? 기드 모파상 맞나? 기드 모파상 맞죠. 예, 네, 하여튼 그 어떤 가난한 여자가 목걸이를 이제 비싼 걸 빌렸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자기 형편에는 안 되니까 일을 막 엄청 봐요. 20몇 년을. 그래가지고 되게 이쁜 여자였는데 노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손 다 갈라지고 막 그래서 너무 이제 막 늙어버렸어. 세월을 정통으로 맞아버렸어. 그래서 겨우 그 목걸이를 마련해가지고 갖다 주니까 어? 짜가였는데? 짝퉁이었는데? 거기서 누구도 딱 그 허무함. 이게 과연 이 목걸이라는 게 뭘까? 뭐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인생이 이렇게 확확 바뀌는 걸까? 사실은 이게 실존하지도 않은 방금 실존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런 실제로 말... 존재하지 않는 그 아, 정품이잖아요. 실존이라는 말이 저는 이 입에서 나올 거라 상상도 또 니체 이야기하려고 또 니체 독실님이 말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밥 먹었어처럼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 실제라는 말만 해도 어 그럴 수 있겠어. 실존이라는 말은 사실 스위치 켰어 너가 방금 스위치 켰어. 아, 그래요? 어. 아, 몇 분짜리예요? 몇 분짜리 스위치예요? 10분? 이 형 집에 되게... 가면 니체 그 얼굴이 딱 그려지고 니체 아니에요. 실존은 사르트르죠. 네, 아무튼 아 실존이라는 말을 얘기를 입에 담는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아 대단하다. 해결 변증법. 어 갑자기 왜 나와요 근데? 그 윤리 시간에 배웠어. 윤리 선생님 이렇게 왜 그래요? 해결 헤헤 갤갤거리는 헤헤 갤갤거리는 변태 변증법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난 변태로 기억이 돼 있어. 난 지금 해결 헤헤
갤갤거리는 변태 변증법. 그래서 해결 나오면 변증법 연결. 그래서 맞죠. 참 보면 변증법이 뭔지도 모르고 해결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해병대 출신인데 그냥 그게 그냥 문제야. 변증법이 뭔지도 몰라. 해결.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해병대 그 장교 하시다가 전역을 하셨어요. 부상을 당해서.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막 공부를 한 거지. 그치. 군인 정신으로 막 닥치는 대로 배운 거. 그러니까 자기 그 노하우를 알려준 거야. 해결을 면대로 배워가지고 데카르트. 아. 데카르트 뭐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높은데 거하는 사람. 그게 뭐야? 아 하이데거다. 하이데거. 높은데 거하는 사람. 그래서 뭐 있었어요. 뭐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있었죠. 생각해 보면 저는 근데 하이데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그때 윤리 선생님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은 되게 짧았어요. 항상. 그리고 나머지는 토론을 했어요. 그 수업하고 좀 관련되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겠네. 그러니까 배우는 데는 도움이 안 되겠네. 그러니까 15분 안에 서머리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중요한 이야기는 뭐뭐뭐뭐고 그냥 이 정도면 다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토론만 하는 거예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예. 근데 되게 이상한 수업 방식이긴 했는데 그때 되게 처음에는 애들이 낯설어가지고 이게 뭐지 하다가 재밌는 거야. 익숙해졌구나. 토론하는 게 재밌는 거야. 토론하는 게 재밌다라고 느끼. 그러니까 손들고서는 사실 안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손 안 들잖아요. 안 선생님 진도 나가죠 그러잖아요. 보통 그런 거. 진도 나가죠도 안 해요. 아, 그냥 아무 가만히 있어. 그냥 받아들일 준비만 해요. 이러고 있잖아. 근데 이게 약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손을 들면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생각해 보면은 역시 선생님 한 분이 주는 어떤 영향력이라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이게 그 수능 공부할 때는 사실 그렇게 깊이 있게 그쵸. 자기의 생각을 막 이렇게 막 적어내라고 돼 있진 않기 때문에. 그렇지. 해계를 그냥 변증법까지만 알면 돼요. 그냥 세 개. 뭘 안 해도 돼. 그건 몰라도 돼. 그러니까 변증법. 그런 거만 알면 모르는 게 낫지. 변증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해계는 변증법이다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지만 수능을 보려면 이게 효과적인 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외운 게 너무 많아버리니까. 변태라고 알고 있잖아. 해결은. 해결은 해결해버리는 변태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 가르친 거 아니야? 이게 지식을 갖고 있는 것과 이게 삶에 응용하는 거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나쁜 거 알지. 도덕 시간에 가면 뭐 뭘 버리면 안 됩니다라는 거 다 그냥 동그라미 치잖아요. 이게 버리잖아. 실생활에서는. 이게 갖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거니까. 솔직히 뭐 여튼 뭐 헛똑똑이로 양산하는 공부. 아 근데 나도 근데 재학을 있다가 좀 포기했어요. 포기 다시 2차 포기? 2차 포기 힘들어. 그리고 저도 대충 그 나무 위키 봤어요 또. 아 이런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다른 인간인 것처럼 저를 막 매도하셨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적인 공간으로 가면 똑같은 인간인 거죠. 똑같이 인터넷창 키고 똑같이 이해 안 돼서 계속 또 유튜브 보고 탐색하고, 유튜브 또 들어보고 이해 막. 안 되는 거는 이제 아 이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걸 자기 생각 그냥 말하고 다니는 이런 어떤 위선적이고 사람 깔고 매도하고 무식하다고 이런 부분에 그것도 몰라? 심층적으로 이제 지하로 이제 들어가면은 똑같은 인간이 나는 거야. 똑같진 않아. 비슷한 인간이 나는 거야. 그래 네. 형한테는 저와 같은 냄새가 나요. 아 그래? 제 하층민과 하층민의 차이래. 우리 비슷한 냄새가 나. 아, 맞아. 냄새 같은 게 나. 조금이라도 다른 냄새를 나도 풍기고 싶었는데 난다. 냄새 같은 거. 아. 네. 심윤수 작가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심윤수 작가님은 같은 냄새가 나. 같은 냄새? 네. 심윤수 작가님을 제가 옆에서 아주 많이 보잖아요. 네. 이상하게 뭔가 자기가 몸으로 체험하는 걸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아 제가요? 네,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몇 번은 약간 좀 이렇게 뭐 이거 같이 뭐 뮤지컬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영화도 그렇고 야 이거 봐 저러고 봐 그러니까 뭐 드라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의견 전달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라는 걸 전달하려고 딱 하다 보면은 전혀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야 이거 한번 봐봐, 저거 한번 봐봐라고 하는데 아 요거는 내가 할 얘기 많아요. 풍이 형 영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이 영화에서 뭐가 나와 그런데 그게 일관적으로 나오는 감독이 있어요. 네. 그게 누구였죠? 그 인터스텔라 감독? 아 크리스토퍼 놀란이요? 아 크리스토퍼 네. 놀란. 이 형이 놀란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렇죠.
놀란 감독 중에 재밌게 봤던 게 사실 배트맨 시리즈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기 마션이랑 인터스텔라랑 비교해 본다면 마션을 좀 더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감독들이 분명 있죠. 감자. 감자? 마션. 감자. 아 그렇죠. 감자에 꽂혔어 오늘. 나오잖아요. 저 리들리 스콧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기 어떤 가족 누구지? 고레다 히로카즈? 뭐 그런 감독 좋아하거든요. 근데 풍이 형은 야 너 그 영화 봐야 돼. 너 그 영화 안 봤지? 이 영화에서 나왔던 어떤 거는 이야기하면 다 놀란 감독 거예요. 다는 아니고 그래서 놀란 네. 감독을 내가 좋아해서 그 근데, 중에서 네. 약간 중요한 부분들은 좀 봐라. 왜냐면 이게 취향이 좀 호불호가 좀 있잖아요. 아니 근데 네. 호불호는 있어도 네. 전혀 안 보는 것과 본 다음에 네. 알고 있는데 내 안 맞는 거랑 좀 약간 다르잖아. 뭐 아니 저는 놀란 감독 영화가 그렇게 재밌지 않다니까요. 인셉션 봤어? 인셉션? 인셉션 봤죠. 예. 놀란이스? 아 인셉션 안 봤죠. 안 봤잖아. 네. 뭐 근데 보긴 봐야지.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가 그 파프리카 이후에 인셉션이 나왔잖아요. 전 파프리카도 그렇게 재미없게 봤거든요. 파프리카 다음에 인셉션 그러니까 두 영화는 관계가 되게 커요. 근데 파프리카도 재미없었으면 인셉션이 나한테 그렇게 재밌지 않겠다. 하면 놀란 감독인데. 라고 한다면 너무 편견이 이제, 심한 거 아니야? 근데 놀란 감독 여러 개 봐도 그렇게 저의 취향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리들리 스콧 영화는 재밌는 거 하나, 재미없는 거 하나, 재밌는 거 하나, 재미없는 거 하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파프리카는 파프리카가 저기, 뭐예요? 영화예요? 애니메이션인데 저기 사실 인셉션의 원전이 된다고 이야기되는 영화예요. 예. 꿈과 현실이 뭐한데 있고 기계가 나오고 뭐 꿈속으로 들어가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비슷해요. 인셉션. 파프리카랑 인셉션하고 이제 비슷하다. 네. 인셉션은 사실은 그러니까 풍이 형이 이 영화 봤어? 얘기할 때 나는 막 영화 얘기할 때 막 그런 얘기할 줄 알았어요. 장위 고다르 뭐 그런 고전 이야기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나 대중적인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예, 내가 뭐 아니, 영화에서 또 그렇게 난 영화 예술 영화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 대중적인 영화를 좀 좋아하시고. 네. 그러니까 논란 그 쉽게 말하자면 논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란에 취향을 좀 강요해요. 나는 아니 취향을 그러니까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봤었을 때 얘기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기 쉽잖아.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다른 얘기를 해야잖아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강요는 하는 건 맞아요. 맞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두 분 다 잘못됐어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강요하면 원래 그런 인간이라고 또 같은 식으로 이제 하는구나.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강요하듯이 말씀하시지만 막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쵸? 나보고 영화를 안 봤대. 근데 나 저 영화 꽤 많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뭐 있지? 또 대부로 봤어? 대부? 대부 봤죠. 원투 다? 원 봤죠. 톰콜리 원을 봤는데 어떻게 투를 안 볼 수가 있어. 대부는 투가 명작이라고. 자, 이게 네. 이렇게 이래요. 네. 아니 투가 명작인데 어떻게 원만 보고 투를 궁금하지 않아? 원을 봤는데 투가 안 궁금해? 원을 봤는데 왜 투를 안 봐? 아 진짜 투가 정말 명작인데 대부는 투가 명작이에요. 투 안 봤으면 대부는 안 봤다고 해야 돼. 맞아. 봤죠 대부. 원만 봤어. 재미없어서 투 안 봤어. 아니 원이 재미없었다고? 아니 대부 원이 어떻게 재미없어? 아 정말 형은 원주 너는 봤다고 하지 마. 어디 봤어? 형은 원주 너 대부 원을 어떻게 재미없다 그러냐고. 너 대부를 봤다고 하지 마. 어디 가서 완결충 아 완결이 아니야 쓰리는 뭔가 대부충? 대부 원충 아 대부를 어떻게 재미없다 그러지? 아 대부는 답답하다 진짜 답답하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등장인물 한 다섯 명 넘어가는 시점부터 이해를 포기했어요. 너무 비슷해. 뭐가 비슷해? 뭐가 비슷해? 나는 다 보고 알았어요. 설마 얘네 가족이야? 어 가족이야. 어 그래 그러니까 원래 패밀리야. 몰랐던 거야. 그리고 맨 처음에 가족인가? 대부 보면 고양이 만지고 있잖아요. 이게 애드립이래 애드립. 대부가 뒤에서 마피아 돈으로 만든 거 알지? 대부가. 마피아 돈으로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미화하는 네. 내용. 그래, 미화가 아니요. 미화가 아닌데. 사실 얘기예요. 사실 얘기인데. 근데 그래서 그게 감독도 그렇고 초반에 이게 되게 난항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갈렸고 그러니까 거의 뒤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해도 되나? 눈치 보면서 하는 거예요. 연기자도 그렇고 그랬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게 잘 나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기로 했던 거라. 조직폭력배가 막 끼어들어가지고 개입해가지고 막 스토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잘된 경우가 아예 없잖아요. 근데 마피아래
대부가 유일한 거예요 그러면? 아 대부는 그러니까 대부가 빠르게 뭐 그 스콜세지 감독 맞죠? 마틴 스콜 아 코폴라 감독이죠. 코폴라 감독이 대본을 따로 안 쓰고 그 원작 소설 가지고 그냥 그걸 이 대사 쳐 그런 식으로 대본을 아예 안 만들었어요. 소설책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네. 이제 하다 보면은 당연히 마피아의 어두운 부분이나 약간 이런 얘기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그냥 써버리는 거야. 그 연기 시켜버리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용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나? 그것 때문에 되게 마찰이 되게 많았었고 막 하여튼 문제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거를 거의 뭐 목숨 걸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대박이 난 거죠. 재미없었다고요? 다르게 보신 분들도 있어요. 마피아들이 영화 만드는 걸 싫어했었는데 영화가 그치. 잘 나와서 잘 뽑혀서 되게 좋아했다. 나중에 더 좋아하게 그럴 수도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사실은 대부를 보고 있으면은 그게 그러니까 사실 거기 보면은 거기 암투라든가 그리고 거기 더럽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막 그들의 어떤 정치나 막 정치인들과 같이 얽혀가지고서 맞아 숨겨진 아들 연구였잖아. 숨겨진 아들 연구였죠.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대부를 보고 있으면은 뭔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뭔가 좀 쓸쓸하고 뭔가 그 뭔가 멋있는 느낌이 있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아 나는 절대 마피아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어떤 이런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이 이들의 어떤 그냥 삶이야 라는 약간 좀 이런 식의 관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딱 들어가니까 그게 멋으로 느껴져. 그게 멋으로 느껴져. 간지로 거잖아. 느껴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누워르지 말아야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 되게 신세계 같은 거지. 그걸 되게 잘 만든 거지 따지고 보면은. 네. 신세계도 보면은 되게 막 불법적인 일 다 하는데 뭔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의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이 캐릭터가 되게 멋있게 느껴지잖아요. 혹시 그건 봤어요? 무간도? 안 봤어. 무간도 봤어? 무간도 봤죠. 무간도 1, 2, 3 다 봤어? 무간도는 네. 5분만 기다려주세요. 네. 검색. 그거 2, 3는 제가 형이 강요해서 봤어요. 1은 재밌지? 예, 재밌는데 봐봐 재밌잖아. 내가 보라고 한 이유가 있다고 재밌으니까 보라고 한 거야. 1만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돼. 1만 봐도 재밌지? 아니, 하지만 2, 3를 봐야 네. 마지막에 눈물이 양조위 씨발 존나 멋있어 이러고 볼 수 있다고. 아니야 방금 내가 너한테 소리쳐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조직 폭력배랑 경찰이 이중 스파이 한 명이. 그러니까 사실은 무간도가 예를 들면 신세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무간도 너무 비슷하지 않아?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맞아요. 네. 다 영향을 또 받았다고. 네, 영향을 받았는데 저는 무간도는 정말 저는 충격적으로 봤었거든요. 무간도 너무 막, 그니까, 전 대부랑 무간도랑 놓고 봤었을 때, 뭐를 더, 개인적인 취향으로, 그럼 저는 무간도를 좀 더 미칩니다. 그러니까 둘이 되게 비슷한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약간 흑사회 얘기도 있고, 무간도는 오히려, 약간 좀 이게 좀 더 정서적으로는 약간 동양권이 좀 더 맞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무간도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진짜 좋아. 그럼 무간도 퀴즈 갑니다. 무간도 2의 부제는 뭘까요? 모를 수가 없겠는데 무관도를 이렇게 무관지역? 좋아하시는데 무관지역 아니야? 무관도가 무관지역이긴 한데 부제가 어딨어? 혼돈의 시대? 2 종극무관은 3구나 아시는 게 없네요. 저런 것까지는 해결! 변증법! 무관도 2는 혼돈의 시대 이렇게 외우셔야죠. 이걸 보고 어떻게 무관도를 재밌게 보셨다고 하실 수 있어요. 아 근데 여기서 정말 무관도에서 보면 그 양조위의 그 슬픈 눈은 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중요. 슬픈 눈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편집 누가 했어요? 데니 팽이 했어요. 그만해. 알았어. 알겠어. 팽정이님.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뭐지 그 아저씨 있잖아요. 네. 그 약간 뽀시게 아저씨 있거든요. 뽀시게 아저씨? 그 이용신님이요? 예. 네, 그 아저씨 그 배우가 있어요. 예. 그 아 이런 증지위 증지위. 증지위. 아 그분 보면은. 연기가 기가 막혀요 거기서. 와 정말 최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미키마우스 악당인데 아 미키마우스 저거 천민밀 미키마우스 천민밀에서 나오는구나. 맞아요 맞아. 악당인데 되게 뭔가 정의가는 악당 약간 되게 잔인하고 정말 매정하고 막 이런 악당인데도 정의가는 악당. 그 등기 배우님이 실제로 악당이라는 악당인데 정의가는 악당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정이잖아요. 정이. 정이라고 하죠. 정. 그럼 뭐? 아기가는. 아기가는? 아기 같은. 아기 같아 되게 또. 정이가는 악당 이러면 아기가는 악당 이렇게 해주세요. 아... 노잼? 타율 한 4할 쳤잖아. 엄근진이야, 엄근진은. 아, 저는 정말 가끔 가다가 저는 제가 가끔 가다가 보는 드라마와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 걸 또 봐야 되는. 예를 들면 신작 들어가거나 신작 작품 준비할 때 다시 보고 있는 다시 복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얀 거탑이 좀 그렇고. 아, 하얀 거탑 명작이죠. 명작이. 장준혁 과장. 아, 안 해? 봤어요 그거? 이 손 안 나? 오, 야. 죄송합니다. 뭐라고 했다? 외과장님이었나? 아니, 근데 부원장님, 부원장님. 아, 나? 안 나? 그래서 아, 일단 나 보잖아. 아, 예. 아, 김 과장님. 아니, 지금 방금 장준혁 교수가 왔는데요. 아, 자기 스스로 지금 브랜치로 내려가겠다고 지금 자원을 했어요. 하하, 그러게 말이에요. 연극 배우 출신. 하하,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저한테 얘기도 없이 갔을까요? 아하,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본인의 또 의지상을 또 존중해 줘야죠. 사실 브랜치 내려가는 게 이거거든요. 쫓아보내는 거, 귀향 보내는 거. 그렇죠. 딱 했는데 이제 하, 최고의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그 장인의 도움을 받고 장인의 연출로 아, 그 의과 협회장이었나? 그쵸 그쵸. 아, 최고야 최고. 그 줄을 타면서 부원장에 올라가게 해준 사람이 외과 그 협회장 아니 의사 협회장인데 그쵸. 이 사람의 부탁까지는 거절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한 배를 타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거기 부원장이 김창완 아저씨잖아요. 네. 김창완 배우님 둘이서 김창완 배우 김창 그 부원장이 거기 부원장에 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역할을 되게 컸던 거야. 그쵸. 이 협회장의 그쵸. 역할이. 그리고 둘이서 원래 동창이었고 친구였고 다 연결이 돼 있는. 응, 응. 그런데 이제 거절할 수가 이 사람이랑 장준혁 그 김명민 배우, 장준혁의 아버지인 아버지가 또 약간 좀 선후배 관계였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끌어주는데 아, 일단 대사들 다 기억나 그때도 앉아가지고 야 인마 너 안 볼 거야 이러면서 나 안 볼 거야 인마 나는 인마 네 같이 이번에 너희 뭐 의사협회 같이 가가지고 너 뭐, 원장 안 될 거야 뭐 원장 안 될 거야 산에 가가지고서는 네 원장 안 만들면 난 거기서 산에서 확 길을 뛰어 떠미 생각했다고 막 이러면서 여기서 멈추고 부원장에서 멈출 거야 아마 야 대사 기억하네 그러면서 막 가자니까 갑자기 그때 막 김철 아저씨가 아 좀 앉아봐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너 인마 그러니까 아, 좀 앉아보라고 진정해, 그러니까. 이 자식이! 막 이러면서 막, 야, 이 자식아, 어? 막 그러더라고. 아, 이런 건 없었던 거 같은데? 있었어.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같은데? 했어.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러니까, 갑자기 이제 밖에 있다가, 밖에 있던, 이제 그만 들어와! 그러니까 밖에서 장인이랑 사위가 이러고 딱 들어오잖아요. 딱 들어와가지고. 얼굴 딱 변하는데, 일단 딱 얘기는 딱 들어보려고 딱. 원래 갈라고 했었나? 그럴 거예요. 네, 원래 갈라고 했다가. 다시 잡아가지고. 잡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딱 들어와가지고. 보셨죠? 저요? 하얀 거 아무도 안 봤어? 저 명작이니까 3회까지 봤어요. 그 3회면 나올 텐데. 3회면 나오지 않나요? 그 어디까지 나오죠? 뭐 있지? 아니 어떻게 3회까지밖에 안 볼 수가 있어? 타임표 등장할 때쯤 안 봤어. 저는 그거 잘 못 봐요. 그 암투 정치 그러고. 야 그게 재밌는. 기 쫙 빨리고. 아 맞아. 어떤 네. 건 알아요? 어떤 건지. 기가 약해. 그러니까 별로 보고 싶지 않네요. 근데 그 괜히 들춰서 본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공포예요. 아 나는 좋아. 그런 거. 공포고 찌질이었으면 어떻게 했지? 슬픈 이야기예요, 저는. 이르니까요. 아, 이라서. 예. 찌질이었으면 말로 정말 보기 싫은 어떤 그런 그렇죠. 예. 그거 긁어서 보는 거잖아. 사실 찌질이 역사의 말로 유리 긁는 소리와 가장 비슷한 컨텐츠잖아요. 예. 너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대? 그거 정말 참네. 그래도 옛날에 저 대학교 다닐 때 장준혁의 빙의한 애가 있었어요. 진짜 피곤했겠다. 진짜 저도 빙의했어요. 저도. 그래, 그 캐릭터가 너무 멋있게 그려졌기 때문에. 아, 나도 빙의했어. 나도. 그러니까 사람 캐릭터가 명만 있는 캐릭터가 아니고 암도 있잖아요. 그게 어두운 부분, 특히 더러운 부분들. 기본적으로 있고. 암이 많죠. 장준혁 캐릭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캐릭터에 홀딱 반했는지 그 네이트온이나 뭐 그런 것도 다 장준혁 사진이나. 조조를 되게 좋아해. 좀 약간 비슷한 느낌 있잖아요. 아, 그쵸. 똑같은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서 조조. 배신 안 당하는 캐릭터.
좀 약간 그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렇지 뭐든지 하는 최선을 다하면서 결국은 남의들에도 이렇게 막 이렇게 억울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신경 쓰지 않는 최종적으로는 그렇지 그런 캐릭터를 완전 거기 그 캐릭터에 심취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막 과제 막 엄청 열심히 하더니 잘 됐어요. 해피엔딩이네? 예? 지금 뭐예요? 지금 이제 그 광고회사 아 잘 됐네 제일기에 제일기에요? 이야 제일기에 잘 됐네 엄청 그 잘 충주건대에서 그 제일기획을 가기 쉽지 않을 텐데 잘 못 갔는데 야. 그 학번에서 그 졸업연도에서 9년 갔어 우리과는 되게 자주 가, 많이 가거든요 거기 홍대는 우리과는 안 가요 우리과에서 못 가죠 애니메이션과에서는 애니메이션 말고 이제 우리 네. 이제 학부 학부 출신들 많이 가거든요 광고과 그,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말하는 힘든 거 제가 힘들죠. 근데 우리 학교는 졸업생이 500명씩 나오는데 아, 한해 졸업생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식덕이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뭔가 몰입해가지고 아, 그럼요. 자기 캐릭터 롤을 컨셉 플레이를 해서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딱 성공했다는 게 그리고 하얀거탑에서 나오는 그 장주혁 캐릭터는 그 당시 갖고 있었던 우리가 생각한 주인공에 대한 틀이 완전히 깼거든요. 그러니까 야, 악인도 주인공이 될 수 있네. 그니까 악인한테 정이 가네 이런 느낌을 저도 처음 받았던 거라 오히려 이성균 캐릭터가 너무 답답해져 그치 그치 보면은 그치 보면은 열이면 열 그 송 아 미쳐버리겠는 거야 송 누구죠? 그 여자? 송민선? 송선미 맞아 송선미 송선미 캐릭터를 되게 싫어하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그냥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성균하고 근데 이성균 캐릭터는 그냥 원칙적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렇죠.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뭐 근데... 의사는 뭐야? 의사는 뭐 저래야 돼, 저래야 돼. 저래야 돼 말 계속 그 좀 약간 근본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안 와닿지 않는 거지. 근데 보면서 계속 장준영한테 마음이 가게 되는 거지. 그렇지. 왜냐면 우리 몸에는 우리 마음에는 다 어떤 욕망 같은 게 있고, 그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마음속에 욕심들이 많잖아요, 다들. 그런데 그거를 되게 억누르고 살라고 강요를 받잖아요. 근데 저거를 너무 막 드러내고서는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좀 쾌감도 있던 것 같아요, 장준혁한테. 막 발버둥 치면서 막 하는 게 그 과정을 우리는 장준혁을 따라가잖아요, 계속 쭉. 그렇죠. 그러니까 더 몰입이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장준혁이 막 그 집에 가서 뭐 하는지까지 다 카메라가 쫓아가서 보여주는 게. 그렇지.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최도영 캐릭터죠 이성균은 최도영 캐릭터 최도영인데 근데 입체 거기서 약간 좀 제일 스트레이트한 인물이 사실 최도영 캐릭터였던 것 같아 나머지는 대부분 다 스테레오타입이어가지고 예를 들면 하다못해 거기서 그 오과장님이라고 그분 있잖아요 에? 근데 변희보. 지금 뭐하는 거야? 변희보 변희보 아저씨야 지금 변희보 아저씨 변희보 아저씨야 지금 이 아저씨만 해도 전형적인 학자처럼 나오죠. 네, 근데 그분도 개인 되게 착한 사람인 것 같지만 거기 안에서 보면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올리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원칙주의자는 아닌 거지. 원칙주의자지만 그 개인의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되게 드러나거든요. 네. 그거 보면서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게 그 각과 흉부외과 뭐 네. 대표 과장들이 쫙 다 나와요. 네. 아, 무슨 정상 결전 느낌 나요. 한 표씩 딱 던질 때 우리는 그치. 뭐 아~ 할 때 마치 그 총 동원돼 가지고 맞아. 무협지에서 막 무당파 대표 나오고 맞아. 그런 느낌이야. 곤룡파 대표 나오고 아, 그런 느낌이 있어. 약간 촉촉 나오면서 내가 나는 슈퍼 로봇 대전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있고 슈퍼 로봇 대전 같은 느낌 딱 그 느낌 있어가지고 그리고 각자 한 표를 갖고 있으니까 딱 하면서 처음에 막 하잖아요. 지금 뭐 산부인과의 홍과장과 오늘 지금 같은 이쪽 사람들은 같이 한 팀이기 때문에 회의할 때 다섯 표는 이쪽으로 다 우리 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러면서 서로 막 표싸움 하잖아요. 거기서 아 이거는 진짜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몰입해서 봤던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인증을 해버린 드라마죠. 제가 봤으면은 진짜 이 정도면은 뭐 칭찬맨을 봤으면은 정말 진짜 재밌는 거예요. 이거 한국인이면 다 봐야 되는 드라마 아닙니까? 그쵸? 제가 그쵸 그때 제가 저는 일본판도 봤어요. 이거는 사랑이 먹길래 이후로 사랑이 먹길래 아 사랑이 먹길래였나 그대 그리고 나였나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멋대로 해라.
그 뭔지 알아요? 그 양동근 씨랑 그 이나영 씨가. 아, 정말 그거는 그 인생 드라마죠? 인생 드라마. 보셨어요? 저는 그때 2등병이어서 듣기만 했어요. 이렇게 TV를 못 봐가지고.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너무 아저씨 같다. 내가 그러면은. 근데 말 되게 재밌게 하잖아, 이나영 맨날. 그 대로 끝나고 요 안 붙이고 은근히 그 말 뭉개면서 둘이 이나영이랑 재밌게 보셨어요? 네. 아, 재밌게 들었죠 오디오 드라마로 못 봤다니까요. 볼 수가 없어요. 그게 2002년도에 나왔어요. 2002년도 맞아요. 네, 2002년도 작품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DC 인사이드 초창기 때 필수 어떤 그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이제 필수 요소 갤러리 같은 거에서 거기서도 그 거기서 이제 그 양동근 씨가 연애할 때 고북스런 캐릭터인데 그 고북스런 캐릭터도 거기서 가끔가다가 이제 필수 요소로 나올 정도로 같이 약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고북스라는 이름은 그 당시 고양이들한테 엄청 많이 붙임을 받았던 이름. 고양이들한테요? 네, 고양이들한테 고북스 막 이렇게 붙임. 드라마 있겠네. 너무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 어 맞네. 그럴 수 저는 있네. 개인적으로 그걸 안 봤는데 너무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 무슨 막. 엄청나게 추억을 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인정 이해는 하시죠. 뭔지도 안 본 사람이 안 본 사람. 근데 기본적으로 미안하다 사랑하다 좀 그런. 근데 침착맨은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요. 자기가 안 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본 거 가지고선 되게 뭐라고 하는 거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1순위. 아 너무 별기 싫더라고 저는 진짜. 진짜 싫어요. 그리고 자기도 봤는데 재밌잖아요. 그때부터는 인정. 근데 이제 자기가 안 본 거는 노인정 무조건. 근데 재밌기가 무조건 힘들죠. 싫어. 이미 선입견 생겨서. 그치. 이악 물고 재미없게 봐야지. 그렇지. 무식 중에 그렇게 있어요. 편집 잡고 그렇게 생기죠. 예. 근데 기생충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없게 봤어요. 기생충. 기생충 재밌게 봤어요. 진짜 봤죠. 재밌던데? 기생충 진짜 심술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심술났더라고. 진짜 꼴보기 싫었어요. 그냥 봉준호 영화야. 뭐 이렇게. 아우. 근데 제가 보니까. 예, 어땠어요? 저는 봉준호님 영화를 사실 마더 맞나? 어, 맞아 맞아요. 그리고 그 살인의 추억도 안 보고 막 안 봤어요. 그래가지고 몰라요. 그 어떤 그 특유의 그 관통하는 그 느낌을. 근데 그냥 영화 자체가 재밌더라고요. 재밌다 진짜 재밌더라고요. 근데 아, 나 그 제가 싫어하는 그 쪼는 거를 제가 싫어하거든요. 그 특유의 그 긴장감 있는 그 있죠 그 캠핑 그러니까, 갔다 오기 전까지 아, 그 스포하면 안 되니까 아, 네. 아무튼 그 이제 쪼는 분위기가 너무 그 이제 서스펜스가 좀, 있죠. 아, 네. 그때 그 기생충에 감염된 거는 얘기하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서스펜스가 사실상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사실은 그 기생충에서 나오는 서스펜스들은 되게 신박한 서스펜스는 아니거든요. 생각하면 약간 좀 예상할 수 있거나 약간은 조금은 뭔가 상투적인 서스펜스도 있는데 그게 너무 적재적소에 잘 끼어 맞춰져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껏 봉준호 감독님의 어떤 영화들 중에서 기생충이 제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게 가장 알아듣기 쉽게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서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 구조가 저는 단순했거든요. 흐름을 쭉 따라가면 되잖아요. 막 네. 복잡하게 막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막 이쪽에서 막 이게 등장인물이 막 되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딱 적당히 나오는데 그냥 쭉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그냥. 근데 그게 난 전 좋더라고요. 사람이 계속 작품을 쌓아갈수록 더 쉬운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거든요. 더 어려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져서. 네, 그러니까 더 어렵게 가려고 그러고 더 뭔가 꼬올라 그러고 막 이러는데 오히려 그걸 되게 많이 걷어내고 더 이해하기 쉬운 우화 같은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게 저는 거기서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말년 사커트급인데 거기 왜 아, 이말년을 얻습니까? 아, 갑자기 본인을 거기다가 슬쩍 얹어요. 이말년에 뭐 사커트요? 사커트급 그걸 보세요. 아, 안 봐도 돼. 아, 뭔지 알아요. 보세요. 뭔지 아는데 그걸 왜 굳이 봅니까? 재밌는 건 나눠야 돼요. 아니요 진짜 참 저도 그러거든요. 봉준호 감독님의 어떤 영화 본 다음에 저랑 자꾸 뭔가를 얹으려고 제가 있거든요. 네. 이런 기분이군요. 네. 아. 당해보니까 어때요? 썩 유쾌하지만은 않죠. 아 유쾌하지 않네요 그렇게. 한번 보세요. 허 여기가 어디요? 안녕하세요. 여긴 2270. 아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허 여기가 어디요? 안녕하세요. 여긴 2271년입니다. 당신은 2013년도에 불치병이 발견되어 지금까지 냉동인간으로 보관되어 있다가 이제 해동된 것입니다. 휴! 그럼 제 병을 고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불치병입니다. 재밌잖아요. 재밌죠?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어요. 재밌어. 좋다. 워낙에 또 한 일이 또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책임감을 느끼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지르실 분 지르시고, 뭐 두 분이서 또 뭐 작품 회의도 하셔야 된다. 해야 되니까. 네. 지금 6시 30분? 오래 했어요. 오래 했어. 응, 오래 했고.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딱 해주시고 가시죠. 저요? 네. 이거 굉장히 힘드네요. 그 말년 작가님 욕 많이 하시지 말고 힘든 거 하시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불치병이라니까요. 불치병. 전 다음에 또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처럼 오세요. 냉장고가 좀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 집처럼 냉장고 들고 오면 되죠. 이렇게 내 집이니까. 이렇게. 알겠어, 아시죠? 알겠어. 내 집처럼. 알겠어요. 부탁을 좀 드리겠고, 여러분들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